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중도좌파 대선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4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술 및 시장 획득과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미국과 베트남에 투자는 많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석유 개발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차 셰일 오일 붐 이후 3년 만에 2차 셰일 붐 기대가 커지면서 이 여파가 국제 원유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을 예상하고 사업 구조 조정 계획을 잡은 국내 조선 건설 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의 최다 득표가 유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오는 27일과 28일에 한국과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70포인트 오른 2173.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34포인트 내린 626.62포인트로 4일 연속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일째 사재에 나선 외국인이 3,3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로 이어갑니다. 정석 투자의 MC 김은혜입니다. 주말 내 잘 쉬셨나요? 오늘 월요일 저녁도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의 시장 마무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시장에 관한 모든 것을 궁금하신 점 보내주신다면요. 정웅 대표님과 함께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또 대표님의 목소리가 더욱더 활기차게 느껴지는데, 자, 시장도 오늘 참 코스피 시장을 잘 갔는데요, 대표님. 코스닥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시청자분들이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어떤 그런 상태, 그리고 시장의 메커니즘, 그리고 체제적인 거, 이걸 좀 복합적으로 제가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고요. 또 월요일 저녁인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번 주 아주 탄탄한 전략 세워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평택촌의 정호영 대표님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짤 한마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불안한 코스닥, 버티는 코스피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2170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코스닥은 1%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샵 008리버드로 상당히 많은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잠시 후에 계속해서 그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표님 오늘 장 한마디 불안한 코스닥 버티는 코스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요건 좀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풍대촉농 수정지수를 잠깐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메커니즘.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실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수정지수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풍대촉농 수정지수는 뭐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저는 쉽게 말해서 평면적인 지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래, 표면적인 지수와 내가 생각한 게 일치해. 그럼 그대로 적용해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쉽게 말해서 언더나 오버가 됐다. 그러면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감해서 계산한 결과를 수정지수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표면적으로 분명히 어떻습니까? 2170선 넘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 10포인트 정도 오버슈팅 됐습니다. 과매수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품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수는 2160선 초반이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원래 시장의 메커니즘은 두 가지 분석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급은 중기라든가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 개인이 뭐 시장 전체에 대해서 혹은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순매, 수순매도가 이제 엇갈리면서 이게 트렌드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은 사실은 중기적인 거예요. 그럼 심리는 뭐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죠. 우리가 어떤 그 돌발 악재가 나온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호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급등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는 수급이 나름 괜찮았죠?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좋아 보여요. 문제는 뭐냐? 코스닥의 일봉이라든가 분목을 보면 아주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추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오늘 흐름이야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추세를 한번 보죠. 자, 추세가 뭐가 의미가 있냐면, 현재 지수대가 어떻습니까? 2015년 고점하고 뭐 거의 유사합니다. 이 정도면 뭐 지난번에도 직전까지 갔고요.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번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겠는데요. 자, 추세를 한번 볼까요? 2015년 고점 라인 한번 보시라고요. 엄청난 괴리감이죠? 현재 지수하고.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코스닥은 현재 그렇게 생각보다 셀 수도 없고 세지도 않을 것이다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트렌드를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640선 근처까지는 갈 것이다. 그런데 돌파를 못한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정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현재 트렌드 자체가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코스피에 기생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99년이라든가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미국 지수하고 코스닥하고 거의 100% 가까이 연동됐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거꾸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차피 설명드리니까 이제 예고 하나 해드린다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제가 좀 편안한 날을 정해서 금하고 원달러 전략 그리고 간단하게 강의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올장 한마디는 그겁니다. 코스닥은 이제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왜?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 거고요. 왜 버티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로 통해서 오늘 시작의 정리를 일단 예고편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어서 바로 오늘장 양시장에 대한 정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짚어주셨는데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반면 코스닥에서는 1%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때문에 힘겹게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 덕분에 힘겹게 상승 마감했어요. 원래 때문에라고 하는 수식어는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덕분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가 김은혜 씨 덕분에 시청률이 잘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때문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사실은 지금 갈 자리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사실 전 외국인 떠났다고 봅니다. 후발 매수에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발 매수가 떠났다는 근거는 이미 제가 지난주에 제시해드렸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무려 78만 주 매도했어요. 일단 후발 매수가 떠났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억지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때문에라고 표현했고요. 외국인 덕분에 뭐냐면 어쨌든 표면적으로 저게 뭐 진짜 외국인이든 가짜 외국인이든 버텨준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나름대로 불만이 없는데 자 코스닥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오늘 오전 저가를 오후에 이탈했다는 거예요. 하락 마감보다 더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게 코스닥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하락한 것도 물론 이게 음봉이 크니까 문제인데 자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가를 갱신하는데 오전 저가가 있고 오후 저가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전 저가를 오후 저가가 이탈해버리면 그러니까 오전 저가보다 오후 저가가 더 낮으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도 저가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전에 저가 찍었는데 좀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 이 정도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정도쯤에 오후 저가가 형성됐다. 그러면 이게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오후에 오전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15시 직전이죠. 오후 3시 직전에 깼고요. 심각한 건 뭐냐. 종가가 저가예요. 어쨌든 지금 투자 시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무너진 것도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지금 코스닥은 약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볼 때 포인트를 보세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도 중요하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오후 저가가 오전 저가를 깬지 안 깼냐 이걸 보세요. 종가는 물론 중요한데 깨면 상식으로 어떻습니까? 약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올라가는데 실망할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는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질적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코스닥은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좀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내일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변수는 북한 변수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 그러면 내일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 등락과 외국인 매매인데요. 원래 저는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는데 내일은 저도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 올라가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반대로 삼성전자 하락하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업종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게 삼성전자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순매도 하거나 반대로 삼성전자는 내려갔는데 외국인이 순매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아마도 보합권 혼조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내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삼성전자 등락과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횡보 잘해야 그 정도 되고요. 아니면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런 변수가 없을지 가정을 일단 깔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수급 사항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또 코스닥에서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뭐 금과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또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금과 그리고 워낙 강세로 이뤄지는 이런 환율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갑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메리츠 종금증권이 올라왔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주의 동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주대요. 하나테크인이 하반기 이익 개선 기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미국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최종 판매 허가 공시가 떴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처셀이네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 제출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승인 공시 또한 떴습니다. 네, 먼저 증권주에서 볼게요. 메르츠 종금증권 오늘 상당히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4%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3,88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증권주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지난 후반에 코스닥 금융업 반기 매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금융주 좋았는데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한 전략을 짜드릴게요.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전업은 언제든지 단기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직장인들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 원래의 어떤 패러다임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그 설명되는 거를 먼저 제가 보면 이게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직장인은 반대하지만 전업들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증권 업종이에요. 보시면 2015년에 좀 높았죠? 네, 불뚝 소승계 이제 2015년이고요. 자 그 전부터 보겠습니다. 월봉을 안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2007년입니다. 2007년이에요. 그 이후로 한번 보시라고요. 엄청나게 내려갔죠, 지금. 네,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지금 왼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07년 고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원래 그 증권주는 지지하고 연동되는 게 이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비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졌고요. 두 번째 뭐냐. 지수 올라갈 때 증권주 아니라도 잡을 만한 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제가 초보자 시절에는 대중주를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증권은행 건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증권은행 건설. 왜 대중주냐.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시황하고 거의 연동이 돼요. 그래서 증권은행 건설인데 지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주는 은행자 붙은 은행주 솔직히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건설주는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초역 우리가 증권주였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이렇게 연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는 그 대중주에 대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주식투자를 차라리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그 환상을 갖고 계세요. 아직도 연동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한 그런 접근 전략도 말씀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일단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인은 관망하라라는 그 두 가지 목적에 맞게 놔둬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테크인 갈게요. 하나테크인 뭐 최근에 방산주 워낙 관심 많으셨을 테고, 하나테크인에 대해서는 뭐 좋은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이익 개선 기대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5만 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나테크인 많이들 관심 있으실 텐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하나테크인은 이슈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저평가돼 있죠. 모멘텀도 있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도 있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테크인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조정시 매수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들이 아니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지속 홀딩하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탈시에 매수 가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하나테크는 맞습니다. 정석 투자 시간에 많이 거론됐던 종목인데 저평가되어 있고 또 모멘텀 살아있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조정 시에 얼마든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 21선 이탈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보유자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끌고 가시라는 전략까지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게요. 미국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최종 판매 허가가 났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뭐 적정 주가를 뭐 크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제가 적정 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주 개념의 주식이 있고요. 가치주 개념의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분이냐면 성장주 개념의 주식은 현재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세지 않지만 만약에 기업이 상당히 뭔가 좋아지거나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이제 그 매출이라든가 수익이 급증하는 그런 업종.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IT라든가 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가치주 개념의 주식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주 전통적인 내수 기업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사실 성장주 개념이라서 뭐 크게 그렇게 적정 주가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업 단기로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직장인은 반대고요. 얼마든지 전업 단기를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업 단기로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지금 얀센의 바이오신학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이 램플렉시스네요. 바이오시밀러 말씀 잘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네이처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도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제출한 이 제조업 승인 공시가 떴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좀 비슷한 그런 공시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건 결론 내려드렸어요. 절대 고평가됐고요. 네, 철저한 전업 단타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트나 당일 매매 하시고요. 21선 전후에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윗거리가 많이 길게 달렸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4,945원에 마감을 했는데 철저한 전업 단타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까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태양금속 올라왔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또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뭐 화장품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오늘 3% 넘게 빠졌습니다. 30만 7천 원.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도 나왔는데, 뭐, 더 정확하게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아모레퍼시픽 오렴주로 왜 나왔을까요? 네. 저는 적정 주가를 매달 업데이트 하거든요. 1개월에 한 번씩. 그게 뭐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다시 업데이트 해보니까 좀 약간 올랐더라고요. 지난번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로 중기로 잡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어쨌든 저는 화장품주는 사실상 추세적으로는 끝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M&A 재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엄청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그렇게 얘기해 드린 거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2015년에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중국이 언제까지 우리나라한테 화장품 취급할 거 아니야. 언젠가 사드는 배치될 거고 그런 사드를 핑계로 해서 뭔가 무역 보복을 할 건데 그중에 화장품주가 대표적으로 될 거다. 그 얘기를 이미 좀 했었어요. 이미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품주가 엄청 고평가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기술이 없을 땐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산물 통째로 팔았죠. 그리고 아주 그 뭡니까 그 경공업 같은 경우 이제 그 값싼 임금으로 한국에 하청받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조선 따라왔죠. 자동차 따라왔죠. 이제 반도체가 마지막 남은 카드고요. 이미 스마트폰도 거의 따라왔습니다. 그러는 어떤 IT 관련된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인데 화장품 하나 못 만들까요? 지금 현재 브랜드 가치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애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네들한테 돈을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2년 전에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는데, 저는 이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 업종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기타 역학관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합니다. 왜? 그래야지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분석의 스펙트럼이. 뭐 단순하게 뭐 이게 뭐 가치가 어떻고 뭐 차트가, 이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주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단기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고 나서 뭐라고 했죠?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웬만하면 중기 매매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로 심하게 밀리면 단기 매매만 가담해달라. 왜? 저는 이 말 꼭 하고 싶은 게,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 얘기하는 것도 정보가 되겠어요. 그리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왜 이렇게, 지금 고평가된 걸로 나옵니까? 하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모든 종목의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워낙 이전에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묻어가시기에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종목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태양금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업체인데, 뭐 현대 기아차, 한국지엔 쌍용차, 현대모비스 만도 까지 이르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와, 상당히 변동폭이 크네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장도요. 대표님, 너무 변동폭이 큰데 오늘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워주신 건가요? 이게 참 우량주라고 타이틀 걸고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뭐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화면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는 거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태양금속 말씀드릴게요. 적정 주가 대비로 보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한번 윗꼬리 달아주고 한번 급등해줬죠? 오늘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금속이 아닙니다. 태양금속을 보면서 태양금속 우선주를 매매하는 게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업용 단타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100% 사실을 전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실전에서 4,200원에 매수해서 15% 정도 이거를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왜 이걸 해줬냐? 이렇게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선주는 꿈쩍도 안 하고, 네, 보통주만 그냥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데, 보통주하고 우선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면 그걸 보통주를 따라잡지 마세요. 왜? 보통주가 더 세고 더 강한 건 알아요. 근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프겠죠. 자, 그럼 일봉 차트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보시면은요, 태양금속 같은 경우 이제 보통주 보겠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종가에 잡았다 그래도 오늘 골탕도 먹었을걸요? 왜? 오늘 마이너스 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가격이 높죠.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밀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자, 우선주 한번 볼게요. 우선주 보시면 금요일 종가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았지. 윗거리가 엄청나게 길었었잖아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 오늘 밀려서 예를 들어서 뭐 수표로 손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잡았다. 근데 올라가면 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관심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강의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주하고 우선주랑 별도로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대응해 주면 된다. 이거를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태양금속 말씀해 주시면서 우선주에 대한 접근 방법도 잘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 아모레퍼시픽과 태양금속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의 개별주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이브라더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자, 화이브라더스가 첫 번째 종목으로 떴어요. 13% 넘게 상승을 하면서 5,1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뭐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상승세도 좋은데 무슨 뭐 호재가 있어서일까요? 오늘 이 종목이 왜 떴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이브라더스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종목은 이미 한번 움직여줬어요. 일거리 한번 달아줬죠, 4월 초에.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집을 위해서 흔들리면서 일거리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어느 정도 단타 배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세요. 실전적인 전략을 짜드릴게요. 왜냐하면 강의는 이제 두 번째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이 여기 61선이거든요. 그다음 검은색이 검은색 21선입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예,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현재? 그래서 이 라인이 있는데요. 나는 좀 과감하게 하겠다. 그럼 61선 이탈 시에 매수하시고요.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 21선 이탈 시에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받았다가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 손절해 주시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브라더스에 대해서 접근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21선과 61선에 대해서 각자의 성향과 이런 매매 패턴에 맞춰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풍제약 말씀을 드릴게요. 의약품 업종이 또 오랜만에 떴는데 신풍제약은 오늘 1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6,780원에 마감을 했어요. 차트만 보면은 또 화이브라더스랑 좀 같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이것도 화면을 봐야지 안 움직여야 됐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건 화이브라더스고요. 식품제약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재료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추세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료가 이제 노출되기 전에 이미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애매하죠. 오늘 특별하게 뭐 재료가 나오는 건 없는데 불구하고 약간 올라가긴 했죠, 그 전에. 근데,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뭔가는 없는데 저는 아마도 뭔가 호재 발생의 어떤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개연성이라는 의미를 다시 전달해 드릴게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실행 또는, 어떤 것은 이루어지는, 이런 그 정도를 가늠할 때 가장 낮은 단계를 개연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단계를 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어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중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연성.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하지만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단기로 대응해 주시겠고요. 만약에 21선 이탈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되면은 접근하세요. 그러면 내일 당장 21선 이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일주일이 지나든 2주일이 지나든 21선이 만약에 이탈이 되거나 뭐 전후가 된다 그러면 그때 배팅해 보세요.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매를 작게 해도 성공 확률을 높은 게 중요하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뭐 며칠선 이탈하면 해라 또 안 오면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제가 말로만 정석 투자가 아니라 고확률로 나중에 오랜 시간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풍제약 접근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21선 이탈 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도와주실 때도 매수가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망을 하는 것 자체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자 화이브라더스와 신풍제약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의 테마주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테마주는요. 첫 번째 종목 아이리버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제형 솔루텍 올라왔습니다. 아이
1위번에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6% 넘게 빠지면서 4,8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도 뭐 관련되어 있는 속해 있었던 테마였던 것 같은데 바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1위번에 오늘 테마주로 왜 올라왔을까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테마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하고 좀 거리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테마는 그 테마로서 즐기면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이오 분야예요. 우리나라 여전히 바이오 외국에 비해서 못 따라간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도 김은혜 씨도 잘할 겁니다. 뭔가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개발된 건 20년, 30년 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칼라 프린터 아시잖아요. 그 개발된 거 70년대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한 거를 한참 늦게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주요한 선진국들은 군사 기술을 말할 것도 없고 바이오 기술도 그렇고 정말로 대단한 것들을 공개를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산 관리 강의할 때 했던 말이 있는데 오늘 잠깐 팁으로 드릴게요. 지금 선진국에 해당되진 않지만 탑10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GDP 규모로 탑10 되는 나라들 보면은 거기서 정말로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인도, 브라질, 그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뭐 그 다른 나라들이 꼈다 말았다 하는데 그 나라 빼고 나머지 생각 한번 잘 해보세요. 뭘 생각해 보느냐. 2차 세계대전 승전국 아니면 패전국이에요. 승전국, 패전국부터 얘기해볼까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죠? 승전국 어디 있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이게 무슨 뭐 충돌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과학기술이 다 발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선진국 따라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같은 맥락이에요. 현재 뉴스상에 발표되는 것들, 그것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저걸로 정말로 뭐 진짜로 뭐 기업이 대박 터진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요. 테마로서 즐기면 되겠고요. 61선 전후에서 전업 단기로만 하자.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리버에 대해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61선 전후 전업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재영솔루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테마로 엮인 또 종목이기도 해요. 재영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2% 넘게 3%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3,1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재영솔루텍에 대해서 개별주 아니죠? 테마주로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네, 개성공단 테마주가 여러 개 있는데 사실 네. 좀 들쭉날쭉해요. 근데 이 종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21선 전후에서는 전업 단기로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영솔루텍은 이 개성공단 테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하시면서요. 21선 전후 전업 단기로 접근해보자는 전략까지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까지, 오늘의 테마주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과 어떤 테마 집중해봐야 될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은요, 주식 비중을 30% 이하로 조금 덜어내자.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앞에서도 짚어드렸던 금융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 짜주셨고요. 자, 테마 볼게요. 방산주는 홀딩하고요. 대선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단타, 단기로 접근하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먼저 현물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릴게요. 주식 비중을 30% 이하, 현물에 대해서는 30% 이하로 좀 운영을 해보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금융업과 방산주 두 종목이 다 나왔어요. 메르츠 정금증권과 함께 하나테크인 말씀해 주실 때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업종과 테마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주식 비중 30% 이하의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전혀 안 하자니 좀 아쉽고 공격적으로 하자니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30% 이하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제가 볼 때는 단기 트렌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테마주는 제가 이제 방산주 말씀드렸었는데, 뉴스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일이 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핵이라든가 ICBM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 얘기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내일 하거나 말거나 큰 상관없다고 봐요. 하면은 뭐 방사능 급등하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급락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의 전략은 그겁니다. 김정은이 망명을 하든 정권 유지를 하든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거는 미국에게 미래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핵과 ICBM만 제거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확실하게 그게 정말로 없어지거나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그걸 해결하거나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잠재적인 테마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방산주는 개별주로 그렇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하나테크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그 한 달 정확하게 방송하고 다시 두 달째 첫날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테크만 한 세네 번 얘기했어요. 그때 잡으신 분들도 지금 대충 잡아도 최소 10%. 많이 수익 난 분들은 아마 수익이 더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현재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 그 북한과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방산주는 호기를 맞았다. 왜? 여기서 김정은이 만약에 뭔가 액션을 취해서 명분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게 바보짓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국이 정말로 먼저 뭔가 액션을 취할 건가 아니면 계속 기다릴 건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최소한 무작정 클린턴이나 오바마처럼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뭔가 결론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방산주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금융업에 대해서 단기 접근 그리고 방산주는 홀딩 말씀하셨는데 항상 북한발 이슈와 국방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도 한 번씩 움직이는데 지금 때만큼 방산주가 오랜 장기간 지속적으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은데 잘 전략 짜셨으니까요.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먼저 주식 선물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 추세 볼게요. 코스피에서는 통신업 중에 선택을 해보시고요. 단타로는 코스피에서 유통업 중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힌트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볼게요. 자, 선물 옵션은 어떤 전략 짜주셨을까요? 자, 추세는 무 포지션 계속 이어갑니다. 단타로는요. 자, 선물은 코스피가 2170선 기준으로 이 양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리고 또 옵션 또한 이에 연동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네, 주식 선물은 이 정도면은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도와주시죠. 네, 주식 선물은 추세는 통신 업종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신 업종 세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찾습니다. 차트를 배운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타는 유통업이 여러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제로가 발생했습니다. 제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윗꼬리가 달렸다는 얘기겠죠. 일단 선물 옵션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아직까지 무포지션입니다. 확실하게 뭐,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고점 파악하던가 아니면 뭐, 좀 늦게라도 이제 확인 매도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이것도 적었다.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아니고요. 단타 이렇게 보세요. 선물 같은 경우에 코스피 기준으로 2170선 기준에 양방향 매매하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선물 주식 얘기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선물 하시지 않는 분들은 금방 선택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부러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해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코스피 2170선 이상으로 쭉쭉쭉 멀어진다. 위쪽으로 그럼 매수죠. 아래쪽으로 멀어진다. 매도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에 맞게 콜과 풋을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선물에 대해서 선물 하시는 분들만 이 전략을 또 귀담아 들으실 것이 아니라 현물 하시는 분들도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현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 이런 전략도 앞뒤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양시장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어서 특히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코너죠. 형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Yeah, yeah.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저희가 추려서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아,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어떤 분이 올라왔을까요? 시작합니다. 자, 사사 사모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모두 투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모두 투어 여행 종목이잖아요. 4만 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4만 100원입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말씀 도와주시죠. 네,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평가 됐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게 적정 주가 17,800원짜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매수가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쯤이 바닥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도인데 현재 대략 이 정도 매수하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든지 눌림목 구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해서 그 말씀 드리죠.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했을 때 상승 최대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 20일선 이탈했을 때 눌림목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검은색이 2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파란색 60일선이 빨간색 100일선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검은색 이탈 때 할 때가 오거든요. 이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이때 매수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요. 물론 여기서 더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만 주식이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니까 일단 정리하세요. 하셨다가 20일선 조정받은 매수하시고 안 오면 다른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나 모드 투어도 매수가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자, 뭐 여기서부터 갈 수도 있다.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에 대한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종목 교체 매도 후 관망을 하시고 60일선 이탈 시 다시 한번 매수 접근해보시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요, 1483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한원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네요. 8,637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비중을 3,740주를 보유 중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언제 반등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대표님에게 상담 꼭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1483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한원 시스템 8,540원입니다. 소폭의 지금 손실 구간이시기도 해요. 자, 대표님 언제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모두 투어는 좀 전에 제가 수정하셨어요. 60일선 이탈 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한원 시스템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교체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론이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직 10%의 손실 구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교체를 좀 매매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더 빠진다면 또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다른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시고 그 종목에서 좋은 수익을 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009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 동아 지지를 13,000원에 지금 매수하셨고 지금 비중이 50%예요. 오늘 아침에 매수했습니다. 수급과 향후 실적을 고려했는데 정우영 대표님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동아 지질 일단 대표님에게 여쭤보기 전에 오늘 마감 가격을 보니까 13,200원이에요. 지금 200원에 대해서 수익권이신데 차트가 그냥 위로 찌르기만 하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분 같으면 제가 혼냈을 거예요.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동아지질 차트인데요. 제가 처음에 상담했던 종목이 이제 모두 투어였었는데 그보다 더 심해요.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3,000원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여기 바닥입니다. 그럼 꼭 바닥에서 매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도대체 중간중간에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뭐 하다가 왜 여기서 매수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떠나서 이거는 과정상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를 떠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과정상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고. 주식 투자 한두 번 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 한 번 하면요 절대 못 떠납니다. 벌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못 떠나고요. 날리면 억울해서 열받아서 못 떠납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 합리적인 매매를 하시고요. 제가 볼 땐 당장 이거 매도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21선 밀리면 매수하시고 중기적으로는 61선 밀리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꼭 드리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동화지질, 아, 역시나 또 너무 위쪽으로만 가서 불안불안해 보였는데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소폭의 수익권에 계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내용이 수급과 향후 실적을 고려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외국인 쪽에서 5거래 연속을 들어오고 있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지금 비합리적인 매매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1선의 이탈 여부 지켜보고 다시 들어가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61선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체 매매도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죠. 월요일날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적응 대표님과 한 시간 알차게 채워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